저는 20살 되자마자 했던 것 같아요. 20살이 되자마자. 사실 큰 계기는 없었고요. 일단 타투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한테만큼은 좋았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다 타투를 한두 개씩 갖고 있고, 어떻게 보면 자기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고, 뭐큰 결심을 하고 아 이제 타투를 하겠어 이런 결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아시잖아요, 그 타투 잉크 기계 소리와 그 막상 그 몸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 이제 뭔가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은 있었죠. 그래서 내 몸에 정말 뭐가 하나 생기는구나. 네, 그게 첫 경험, 나라는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.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오락가락하고 방황도 하고 하는 시기잖아요, 20살인데. 이거 하나를 뭔가 타투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해졌다. 그게 내가 어떤 이유를 정확히 정했다 이런 계기는 아니고, 좀 추상적으로 그냥 내 선택으로 내가 한 거니까 그거에 있어서 내 선택이 좀더 확고해졌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타투를 기본적으로 하면 가서 물어봐요, 타투이스트한테. 하고 싶은 거 있어? 그러면 나 요새 뭐 이런 거에 이런 거 하고 싶어. 그거 하자.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립이 안돼 있는 상태였는데,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하나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게 하면서 좀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잘 그려진 그림, 너무 디테일한 그림, 너무 유명한 그림은 좀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냥 자유로운 그림들, 그런 위주로 타투로 해보려고 하고, 아마 한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의미는 정말 크게 없어요. 그냥 시각적인 거에서 보여지는 거에 중점을 많이 뒀었고, 굳이 하나하나 말해드리자면, 일단 이 타투가 제가 두 번째로 했던 타투예요.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타투 중에서 제일 빡세요. 큰거 하고 싶었어요. 큰거 그냥 하나 딱 하고, 원래는 말 생각이었어요. 원래는 큰거 하나 하고 말 생각이었는데, 또 이걸 하고 나니까 아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이거에 뭐가 어울릴까 이러면서 다 하나하나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. 죽어서도 보석 같은 그냥 해골입니다. 제가 유일하게 이제 인물이 들어간 게 있어요. 인물이 들어간 건 여기 커트 코베인을 새겼는데, 워낙에 좋아하기도 했고 유일하게 있는 인물 타투고, 아마 인물 타투는 더 이상 안할것 같아요. 이 타투 같은 경우는 슈퍼맨을 하고 싶었어요. 그냥 뭔가 추상적으로 아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슈퍼맨 이런 거 할까? 약간 좀 만화적인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할까 하다가, 그러면 슈퍼맨의 바스키아 얼굴을 넣어볼까 해서 그냥 슈퍼맨에다가 바스키아 얼굴을 넣었어요. 별 의미는 없고, 처음에 무슨 색깔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컬러 잉크가 너무 많길래 다 쓰자 해서 컬러가 정말 많이 들어간 타투에게 유일하게 의미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. 아, 두 개가 있네요.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 당시에 조금 우울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다들 한 번씩 오는 그 약간 사춘기스러운 게 오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좀 느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해피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서, 이제 마지막으로 제 몸에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, 이것도 제가 쓴 건데요. 제가 좀 내일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오늘 좀 행복하게 살자. 어차피 뭐 티를 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한 투데이를 한 20개 정도 써가지고 골라가지고 했던 타투고요. 몸에는 제가 아직 많이 타투가 없는데, 제가 있는 타투는 딱 옆구리에 이런 타투가 있는데, 사실 이게 뭔지 몰라요. 이게 악마인지 뭐 전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뻐가지고. 제일 최근에 한 거는 여기 등에 있는, 저는 이런 요새 낙서 같은 타투에 좀 꽂혀가지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. 왜 말을 그렸어? 그러니까 너 이제 달려야지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오케이 하고, 이게 제일 최근에 한 타투고요. 뭐라 해야 되지? 뭐 조언? 뭐 제가 감히 조언을 할 그건 아니지만, 일단 타투를 좀 많이 해본 그냥 경험자로서 이거를 했을 때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보면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가 않는 타투거든요.
그런 타투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제약도 많이 있었고, 특히나 여름 촬영 같은 경우에는 반팔을 못 입으니까 좀 힘들었고, 근데 다행히 이제 감독님이랑 뭐 이런 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 타투를 하고 평생 타투를 안 한다 그랬거든요. 물론 2시간 갔어요. 2시간 후에 아, 또 어디 하지 했는데 여기는 정말 아파요. 정말 큰맘 먹고 하시기를 추천합니다. 후회를 한 300번 한 것 같아요. 하면서 물어보니까 마르신 분들이 더 뼈에 잘 닿아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앞으로는 팔을 좀 많이 채워놔서 아마 몸이랑 허벅지 쪽을 근 1, 2년 사이에 좀 채우지 않을까, 그걸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.